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부 사역자 이보음입니다. 오늘은 창조 원리,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실까요? 인간은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석연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본래 인간이나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구국의 원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보다 더 근본된 선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인 존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원인적인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원인을 알면 결과적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가 하는 것을 모르고서는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치 작품을 보아 작자의 성품을 알 수 있듯이 피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위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피조세계의 삼라만상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의 보이지 않는 신성을 그의 실체의 대상으로 전개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세계는 양성과 음성의 공통점을 자체 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 사이에서도 갖추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뿐만 아니라 식물도 각각 수술과 암술에 의하여 존속하고 동물 또한 각각 수컷과 암컷에 의하여 번식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근본된 또 하나의 이성성상 상대적 관계를 보면 모든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외형과 내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보이는 외형의 몸과 보이지 않는 내성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관찰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이러한 궁금한 내용들을 통일원리에서는 상세하게 밝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천복궁교회로 초대합니다. 천복궁교회 천복센터에서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새 말씀 원리 세미나가 있습니다. 꼭 오셔서 들어보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완벽하게 소화를 하시고 그리고 아주 참 자신있게 당당하게 아주 선포를 했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